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투자 정보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로 만나볼 부동산은요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해 있는 근린생활시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정보부터 알아봅니다. 상담에다가 시간 을 화려하다 보니까 물건도 좀 빨리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양해해주시고요. 자 보시는 대로 화곡동 근린생활시설 상가입니다. 1, 2층 상가입니다. 자 강서구청 도보 1분 거리에 있고요. 대지면적은 874제곱미터, 연면적은 8,724제곱미터로서 270평, 아니, 2700평의 연면적을 규모고요. 자, 지하 2층부터 지상 18층까지 오피스텔이 283개 호실로 모두 분양이 완료됐고, 상가가 11개 실의 주인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자, 중국연회은 다음 달 말쯤에 준공 예정이고요. 자, 매매 가격은 1층 같은 경우에는 8억 6천, 2층 같은 경우에는 4억 6천에 약 전용평수가 13평에서 14평 정도 되는 글린 상가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상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입지, 그리고 수요겠죠. 자, 입지를 보시게 되면 현재 보시는 대로 강서구청 바로 건너편에 자리 잡고 있고요. 도보 1분 거리. 위쪽으로는 9호선 가양역, 밑으로는 5호선 화곡역 그리고 향후 서부광역철도에 있어서 새로운 역사인 강서구청역이 들어설 자리에 입지에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좀더 확대시켜서 건너편 쪽으로 강서구청, 그리고 올말 정도에 들어오는 강서 경찰서가 들어오게 되고요. 한 도보로 2, 3분 거리에 먹자산권이 형성되어 있고, 뒤쪽으로 는 우장산, 그리고 대학교 우장초 등 30m 도로변에 자리 잡고 있는 화곡동 상가의 입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강서구청역 바로 앞에 있다는 상징성과, 그리고 우장산 조원현 조망, 그리고 먹자산권 및 관공서, 경찰서 및 구청 인근에 있는 인가의 특징이고요. 자, 화곡로 30m 도로변에 접해 있고 또한 서부 광역 철도 강서구청역이 앞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역세권에 걸린 상가다. 걸린 상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부천 원정부터 부천 원정부터 서울 홍대입구까지 서부 광역 철도가 사업 계획 고시가 완료되었고요. 그 중에서도 본 강서 구청역이 들어서기 때문에 향후 본 상가에 있어서도 자, 수익뿐만 아니라 자본 이득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예측을 좀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지금 평면도인데요. 입면도인데 보시는 대로 지상 18층 건물에 2층, 3층부터 17층까지는 283실의 오피스텔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지상 1층부터 2층까지가 11개실의 근린생활로서 3층부터 17층까지의 자체적인 상가의 배우 수위도 품고 있는 건물의 특징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 1층 102호. 102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임차가 완료되어 있고요. 아직 중공이 더 떨어졌기 전, 전이지만 일단은 임차가 완료된 특징 자체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202호 또한 워낙 가시성과 집객력 자체가 좋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임차가 완료되어 있는, 임차 예정이지만 완료되어 있는 상가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1, 2층. 지금 아직 펜스가 아직 안거어져 있기 때문에, 펜스 걸기 때문에 30m 도로변, 건너편에 강서구청이 자리 잡고 있고, 본 건속청 앞에는 서부 광역철도인 강서구청역이 들어올 예정이다라는 건물의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자, 가장 중요한 건, 뭐니 뭐니 해도 가격이겠죠. 자, 102호 같은 경우에, 임차가 완료된 102호 같은 경우에 예상 매매가는 8억 6천. 예상 임대, 임대가 확정으로는 1억에 320만원. 대출을 활용할 시에는 3억 3천만 원의 대교의 소유자가 될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2층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가 4억 6천. 임대가 같은 경우는 500에 180만 원으서 임대가 확정된 2층이고요. 대출액을 활용할 시에는 1억 8천만 원의 본 상가를 만나볼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